예, 제가 중국어를 최근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 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어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의 한 6글자 정도의 단어가 중국어 단어 만개 중에서 약 10%의 빈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건 이거는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일단은 갖고 거기서 이제 밑천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중국어 단어가 있으면 그 중국어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를 배웠습니다. 또는 제가 알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뭔지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 뭐뭐뭐가 중국어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을 익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부품에 대해서 기본 밑천으로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분야건 저는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는 지루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Git이라고 하는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 사용하는 부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깃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부품들도 빈도수가 다 다르죠. 사용하는 빈도수, 중요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명령어가 많이 사용되고 어떤 명령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각각의 명령어들은 각자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각각의 명령어들이 얼마나 많은 검색 결과가 있는가에 따라서 중요도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커밋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8% 정도의 빈도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add의 경우에는 얘가 한 약 7%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로그 5.8%, diff, init, status, reset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높은 빈도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만 제가 퍼센테이지를 더해보니까 40%. 여러분 지금 Git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어렵고 복잡한 명령들 중요하지만 예,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밑천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commit, add, log, diff 이런 것들로. 그럼 이러한 밑천을 가지고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Git에서 어떤 파일이 바뀌면 한번 바꿔볼까요? f1.txt에다가 저는 여기다 3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add f1.txt 그 다음에 git commit 한 다음에
메모장에 해당되는 에디터로 들어가고 그 에디터에서 버전을 작성을 해야 됐죠. 자, 7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버전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좀 귀찮단 말이에요. 뭐가 귀찮아요?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add하고 그리고 에디터를 띄워서 거기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거 좀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왜냐면 커밋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매뉴얼을 찾아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자, git add 아니 git commit 그리고 대시 대시 help라고 하게 되면 커밋 메시지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git manual이라는 페이지로 가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누르면 스크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명령어의 기본적인 그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git commit하고 그 뒤에다가 이러한 그 옵션들을 주면 커밋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달리 줄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description이라는 부분에 이 git commit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어려워요. 어렵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ption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 있는 options가 여기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 옵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a라는 것이 있는데 이 -a는 좀 길게 쓰면 이렇게 -al이라고 하면 되고 -a라고 줄여서 쓸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읽어 보시면 우리가 수정하거나 삭제한 파일을 자동으로 스테이지로 올린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f1.txt에 4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wq 됐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git add f1.txt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commit -a라고 하면 우리가 수정하거나 삭제한 파일은 자동으로 add를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엔터. 그쵸? add가 없이도 바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아까 9번이었나요? 10번이라고 적고 wq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git 로그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0번이 되죠. 아, 아까 7번이었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에디터를 키는 것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또 사실 매뉴얼을 보면 알아요. 예. 자, 여기 help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m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뒤에 마이너스 m 뒤에 적혀 있는 어떠한 텍스트를 커밋 메시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파일을 수정해 볼까요? 여기 있는 파일을 o 이렇게 하고 git commit -a를 하면 뭐예요? 자동으로 파일을 commit git add 시킨다. 그리고 -m을 하면 에디터를 띄우지 않고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걸런하고 다운표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1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커밋이 돼버리죠. 에디터를 키지 않고 바로 인라인에서 커밋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git 로그를 하면 이렇게 되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뉴얼을 보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매뉴얼을 보는 것은 꽤나 많은 트레이닝이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틈틈이 매뉴얼을 보는 연습을 하셔서 매뉴얼을 보는 것을 좀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질문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명령이 필요한데 그 명령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간결하면서 여러분이 그 명령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예,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분명히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예. 이 세 가지. 매뉴얼을 보는 것, 커뮤니티에 질문하는 것, 그리고 검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잘하면 기본적인 미천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실력을 알아서 향상시켜줍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